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실습을 좀 해볼 건데요. 자, 일단 지금까지 우리가 작업을 했던 git fth라는 저 디렉토리는 두고요. 그 위로 그 상위 디렉토리로 들어가서 새로운 프로젝트 폴더를 하나 또 만들어 봅시다. mkdir git fth2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번그 왜냐면 분석하는 작업은 별도의 저장소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그 저장소로 초기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git init 하면 되죠? 자, git init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git이라는 디렉토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저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는데 이 각각의 파일들의 역할을 알아가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git의 내부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직접 우리가 알아가는 건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gstory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자, 여기에서 .git이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에서 gstory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예. 그럼 요 뒤에 있는 이 8805라는 저 값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화면은 두개 띄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8805에 해당되는 자, 로컬호스트 8805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렇게 생긴 웹사이트가 열릴 겁니다. 그러면 이 웹사이트에 있는 이 각각의 파일들이 아까 .git 디렉토리에 있었던 파일들 전체예요. 몇개 없죠. 예. 물론 지금 처음이시기 때문에 많아 보이지만 별로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실행되고 있는 동안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명령을 입력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그 터미널을 하나 더 여셔서 거기에서 이제 진행을 하시고 요거는 끄시면 안 됩니다. 이걸 끄면은 프로그램이 꺼져요. 만약에 gstory를 끝내고 싶다. 그럼 여기에서 Ctrl 알파벳 C를 누르시면 이렇게 꺼집니다. 다시 켜고 싶으면 gstory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저는 새로운 터미널을 하나 더 띄웠고 그 새로운 터미널에서 명령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일 먼저 파일을 추가해보죠. f1.txt 그리고 내용은 a라고 하겠습니다. 저장했고요. 그 다음에 리로드를 해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파일을 추가한 거에 대해서는 git이 아무런 그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f1.txt라는 파일을 커밋하려면 뭘 해야 되나요? git add f1.txt를 해야 되죠. 엔터. 그럼 이 상태가 되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파일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는 index라는 파일이 바뀌었고 하나는 object라는 디렉토리에 있는 78번 디렉토리에 있는 9819라고 하는 파일이 추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중에서 object라고 하는 저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렇게 눌러보니까 저 object라는 디렉토리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작성한 f1.txt라는 파일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의 이름은 여기 f1.txt라고 적혀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실제로 이 파일에 적혀 있는 내용이 아니고 이 gstory가 여러분의 편의성을 위해서 보여주는 정보일 뿐이 a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파일의 이름은 여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적혀 있을까요? 바로 index라는 파일에 적혀 있습니다. index를 열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f1.txt라는 파일은 789819로 시작하는 어떠한 정보에 담겨 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우리가 봤던 78번 디렉토리, 여기 첫 번째 두 글자죠. 그리고
9819로 시작해서 85로 끝나는 이 파일입니다. 여기도 보면 세 번째 자리가 98이고 끝에는 85로 끝나죠. 즉, 이렇게 생긴 어떠한 아이디는 오브젝트 디렉토리에 있는 789819라고 하는 파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예요? 이렇게 A인 것이죠. 즉, 파일의 이름은 인덱스에 담겨 있고 파일의 내용은 오브젝트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라는 저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들을 저는 이제부터 뭐라고 부를 거냐면 오브젝트 또는 한국어로 객체라고 부를 겁니다. 아셨죠? 오브젝트란 말은 객체, 저 파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실제로는. 자, 그리고 다시 인덱스로 돌아와서 보시면 요거를 여러분이 요 정보를 열어보기 위해서 이걸 직접 클릭하는 거 귀찮은 일이니까 여기서 직접 클릭하면 바로 밑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따라가면서 정보를 분석하기가 좀 편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파일을 또 하나 만들어 보죠. bim f2.txt 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z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했어요. 그 다음에 git add f2.txt라고 했을 때 git story 상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를 봅시다. 리로드를 해보니까 두 개의 파일이 달라졌네요. 자, 우선 여기 있는 오브젝트 파일을 클릭하니까 z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덱스를 눌러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f2.txt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해보면 얘는 z고 f1.txt를 클릭해보면 얘는 a이죠. 즉, 각각의 파일명과 그 파일명에 해당되는 정보가 인덱스라는 곳에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방법을 달리해서 제가 copy cp f1.txt를 f3.txt로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f1.txt와 f3.txt가 같은 내용을 갖겠죠? git add f3.txt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로드를 했더니 바뀐 파일은 두 개인데 그 중에 7898이라는 저 파일은 아까도 있었던 파일이에요. 그래서 얘가 just now가 된 것은 뭐 새로 추가가 된 것이 아니라 뭐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었을 겁니다. 자, 클릭해보니까 어때요? A라고 적혀있네요. 그리고 인덱스를 클릭했더니 여기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f1.txt는 7898이고요. f2.txt는 b680인데 f3.txt는 7898입니다. 즉 f1.txt와 f3.txt가 같은 오브젝트를 가리키고 있다 라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git은 어떠한 파일을 저장할 때 파일의 이름이 달라도 파일의 내용이 같으면 같은 오브젝트 파일을 가리킨다 라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파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파일이 예를 들면 뭐 만 개가 있어요. 근데 그 만 개의 파일이 각각 10기가씩의 아주 큰 파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같다면 그 만 개의 파일은 예를 들면 인덱스에는 각각의 파일명만 적혀 있고 만 개의 파일이 똑같은 오브젝트 파일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중복을 제거한다 라는 것이 git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될 내부 메커니즘의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git은 어떻게 내용이 같으면 파일의 이름이 같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랑 똑같이 실습을 진행 오셨다면, 여러분이 만든 파일의 내용이 A라면, 그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오브젝트의 이름도 7898, 실제 파일상으로는 78번 78 디렉토리의 98로 시작하는 파일명에 담겨 있게 될 겁니다. 내용이 같다면, 제가 작성한 것이건, 여러분이 작성한 것이건, 이 세상에 있는 누가 작성한 것이건 간에 반드시 이름이 7898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